급격한 변화의 시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변화에 도전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센터는 아이디어만을 갖고도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고, 대학생들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도 갖고 있는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 판교 지역은 IT, 전국의 IT 분야에 직적화가 몰려있는 곳인데요. IT만의 직적화된 최첨단 IT와 연계한 이런 스타트업 부지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곳과 연계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거둬서 이곳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가장 IT 분야에 직접화된 곳이 갈 수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 그런 창조 경제의 중심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만 줄 수 있는 어떤 메리트, 그게 이제 연관된 대기업의 멘토링이나 사업 지원, 해외 진출, 그다음에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의 네트워킹이나 멘토링,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창조혁신센터는 글로벌 허브라는 것을 지향을 하죠.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저희 창조센터에도 오셨죠. 그 이유가 이 스타트업들에게 최적의 환경 내지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것을 보려고 오시는 거죠.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고, 또 해외의 스타트업들이 한국에 원활하게 진입해서 스타트업을 위한 최적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자.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전시회라든지 박람회 그리고 데모데이 등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저희가 우수한 스타트업을 데리고 그들이 나가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또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또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인디게임 회사를 돕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와 진행 중인 게임 창조 오디션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한국에 숨어있는 그 많은 강소기업들을 찾아서 오디션이라는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회사들을 선발하고 그 선발된 기업에 대한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경기혁신센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찰의 중요성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지 제품이 무엇인지,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수요를 읽어내는 것과 이를 사업화 모델로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기를 갖고 뛰어드는 도전적 정신이 꼭 필수적입니다. 이런 여정을 스타트업 혼자 한다면 외로울 수 있겠지만,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든든한 파트너가 돼서 함께 가주려고 합니다. 부디 용기를 갖고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